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! 오, 야. 제가 지금, 김정은 선수 마치 여기 있었네요. 오늘 뭐 컨디션 좀 어떠신가요? 인사이트 공부를 마치고 왔으니까, 오늘의 경기도 재밌고 행복한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꽃미나! 일부러 못 들은 척 한다, 이만요. 저는 200. 어? 아, 사이로요? 사이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돼. 체리, 나갈 때 체리 나랑 많이 봐. 감독님에게 화이팅 하고 살 수 있거든? 가다 그냥 가면 돼. 동민아. 리베로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. 왜냐면 리시브는 이제 흔들릴 때 들어가고 항상 점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갈 때 들어가니까 되게 긴장되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3연패 이후로 다시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제 남은 한 경기도 이겨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KB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올라가죠. 정인수 나와. 3연패 뒤 2연승인데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은 연승으로 간다는 자체가 저희 팀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고요. 금방과 선수들이 좀 간절하게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, 오늘 경기를 조금 요약하자면 마지막에 조금 점수를 먹고 끝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져야 저희가 좀 더 강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? 개인적으로 왜? 내 약점을 듣고 싶니? 네? 개인적으로 뭐 체력적인 거나 뭐 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도훈이가 야, 간단히 한다며. 질문 두 개 나왔어요. 아, 진짜? 두 개만 해주죠. 도훈이가 가끔 이제 코트에 옆에 들어오는데 그렇지. 어떤... 아, 뭐 든든합니다. 뭐 옆에 있으면은 뭐
눈빛만 봐도 뭐 솔직히 말하면 어디를 잡아야 될지 아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편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.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저 2라운드 이제 한 라운드 남았는데, 아니 뭐지? 한 경기 남았는데 저희가 꼭 승리로 할 테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